여러분 집에 가는데요. 박수가 작으면 안 가는 습성이 있어요. 예. 네, 감사합니다. 행복하게 소통하기가 주제입니다. 자, 소통이라고 하는 거 말이 주고받는 소통은 아니죠. 어제 뭐 먹었어? 비행기 날아가네? 말은 주고받았지만 소통이 아닌 거예요. 원하는 걸 주고받을 때 소통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어렵습니다. 인도 친구에게 그랬어요. 나 사과색 주전자 샀다? 오, 예쁜 거 샀네? 좀 이따 만나서 그러죠. 뭐야? 파랭이 산 줄 알았더니 너 빨갱이 샀어? 이런 놈? 이렇게 해서 이제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죠? 왜 이런 일이 생긴 거죠? 판단을 자기 준화해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웹 시멘트의 가장 마지막이 증명에 의한 트러스트인데 저게 어려운 거예요. 저런 것들이요. 이렇게 바로 생기는 게 바로 이런 건데 아까 제가 6인에서 7인 바뀌는데 원래 저 6인에 속한 사람이 여기 보시면요. 11월에 하시죠? 네, 17일 기국인가 할게요. 했습니다. 12월에 또 했어요. 강은 아니셨죠? 네, 준비하겠습니다. 그런데 월말에 제가 중국 갔을 때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원장님, 준비한 데 좀 필요한데 도와주세요, 여러분인데 저는 중국에 있기 때문에 준비는 함께 못해요. 강연에 오늘은 와도. 그랬더니 홍수사님이 저 사람 참여 안 한 거다 그냥 삭제시켜가지고 6인의 저자 딱 올라간 거예요. 오노포믹스에서 가가지고 보고 딱 해가지고 제가 페이스북으로 소통하려고 저 웹베스에 하려더니 중국이 페이스북을 막아뒀어요. 인터파크도 안 됩니다. 근데 웃긴 거는 걔네들끼리 소통을 잘해요. 찬디샤마 같은 데 갔는데요. 구멍이 생이 뚫린 그 공동화장실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거기 엉덩이 깎고 앉아가지고 어휴 베이징 댁은 푸지푸지 좀 장이 안 좋네 이러면서 소통하고 살아요. 그 사람들 지금도요. 근데 저는 한국과 소통이 안 돼가지고 이제 어쩌지 해가지고 예, 추가된 겁니다. 원래 있었던 사람이 여러분 추가 아닙니다. 예. 예. 이게 어려운 이유가 뭐냐.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죠. 질문하고 확인하면 돼요. 어제도 제가 잘못해서 강의 갈 뻔했어요. 근데 전화했어. 오늘 제 강의 있나요? 아 그거 땡겨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 갔어요. 왜 빠지려고 하는데요. 질문 한 번에 하고 무슨 소리 했으면 이런 일이 안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의외로 어렵습니다. 가장 기본인데요. 근데 이 소통 왜 합니까? 행복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동물 자체가 우리가 그런 거예요. 평생 작업을 해서 한 겁니다. 여러분 성형 왜 해요? 여기 보시면 화장 다 하셨죠? 왜 합니까? 오늘 가다 어떤 멋진 남자랑 썸씽 있을까? 그것 때문에 화장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일요일 날 출근 안 하는데 아침 일찍 해서 화장하는 여자들 보셨어요? 에이, 나 추리닝 있다 그냥 속옷 했다 그냥 밥 먹죠. 평생을 남에게 잘 보이려고. 오늘 오시면 대부분 그랬잖아요. 보면 좋은 차, 좋은 학벌. 왜 그런 겁니까? 성형까지. 남에게 잘 보이려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사람과 맺어질 때 행복을 느껴요. 사랑하는 사람과. 그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얻기 위해서 하는 건데요. 문제는 이 소통에서 가장 어려운 사람 간의 소통이 뭐죠? 남녀 소통이에요. 화성인과 금성인 소통이에요. EBS에서 그림을 그려보라 했어요. 근데 그거를 소통이 안 된 이유는 다름을 인정 안 해서 그렇습니다. 남자들. 핸들 밑에 첫 바퀴 그리고 뒷바퀴는 체인에 연결되어 있다. 자전거 트스 제대로 오릅니다. 여자들 안장 밑에 자전거도 있는데 이거 어떻게 돌아가죠? 그래서 제가 어제 그린 그림이에요. 우리 아들에게 그려봤습니다. 중학교 1학년. 정확하게 그래요. 핸들 체인 뒷바퀴 앞에는 핸들 앞에. 우리 아내가 그린 겁니다. 어제 그린 거예요. 똑같이 그래요. 안장 밑에 바퀴 두 개입니다. 야, 이게 남녀의 차이예요 여러분. 물병이 45도 길어졌습니다. 그림을 그려보세요. 남자들 이렇게 그립니다. 아 공감 능력 뛰어나요. 여자분들 물도 45도로 그립니다. 실제 상황들이에요. 여러분들도 웃지만은 실제라면 저렇게 됩니다는 거죠. 왜? 남과 여는 다르다는 거죠. 남자는 항상 밖에 나가 사슴을 잡아야 돼요. 이거 못 잡으면 우리 굶어 죽어요. 평생을 갖다가 그렇게 산 겁니다. 남자들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슴은 나보다 빨라요. 제가 어디에 뜰지 미리 예측하고 사냥을 해둔 겁니다. 그래서 공간 능력이 발달하고 예측력이 상당히 발달해 있어요. 여자들은 배가 나면 전투능력이 없어요. 여자는 앉아서 밥을 먹이면서 젖을 먹이면서 기저귀를 가면서 뭐 해야 돼요? 동굴 생활합니다. 멀티태스킹이 발달해 있어요. 이것이 남녀가 다른 겁니다. 아까 보셨죠? 호모사피엔스는 뇌구조가 달라지는 것들요. 신체 구조가 다른데 뇌 구조가 같을 수가 없어요. 발달 순서가 다릅니다. 이 남녀의 차이를 인정 못하게 되면 문제된 거죠. 여자 8가지 동시에 다 합니다. 남자 8가지 혈했더니 한 명도 완수 못해요. 이 사람 옷 대리라 했더니 옷을 입고 있어요. 네, 정신없습니다. 반면에 공간 능력. 아까 이쪽 사슴 못 잡으면 남자 죽는 거예요? 굶어 죽는 거예요? 남성 김기사 43초 주차 능력. 김여사 3분 11 4배 이상 걸립니다. 4배. 똑같은 주차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운전 연수는 똑같습니다. 이거를 인정할 때 대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상대 언어로 말하지 않으면 대화가 안 됩니다. 어린이한테 야 미분적분 4분의 3이면 4분의 1 파이가 남았잖아 쪽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반짜리면 절반이잖아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여자랑 대화할 땐 여자에 대화로
남자랑 달 땐 남자대. 그녀에게 눈높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자한테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야 뭐 먹고 싶어? 나 돈가스. 그럼 남자는요 돈가스 사줍니다. 맛있는 돈가스를 하게 맛있는 돈가스 집으로 맛집으로 데려가죠. 안 그러면 그냥 근처에 있는 돈가스로 가요. 그래서 여성들 그렇죠. 자기야 맛있는 돈가스. 그러면 남자는요 맛있는 돈가스 집으로 데려가요. 60먹은 아주머니가 허련하지만 맛은 끝내주는. 그러면 헤어지죠 여러분. 여성들 짜증나죠 여러분. 여러분 이제 이해하시죠? 여자가 원하는 건 뭐죠? 앞에 많이 생략돼 있어요. 실은 실내 장식이 블링블링하고 컵이랑 이런 게 러블리하고 그리고 매너 있는 서비스 쫙쫙 와서 공주처럼 대접해주면서 맛도 있는 집이에요. 이렇게 말을 해줘 남자들이 알았는데 이거예요. 남자는 싱글태스킹. 얘기하는 것밖에 몰라요. 그럼 여러분 정성 가득 자기야 이번 선물 뭐 해줘? 정성 가득 선물. 이러면 남자들 밤새가지고 천마량 만들어줍니다. 여성 혐오 1위 선물 35% 종이학이에요. 어떻게 말해야 되죠 여러분? 여성 여러분 앞에 계신 분. 뭐라고 말해야 되죠 남자에게? 남자들한테 정확히 얘기해줘야 돼. 정확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집사람 저한테 이렇게 합니다. 여보 값비싸고 정성당이 선물 사줘. 이게 정답인 거예요 여러분. 예? 그쵸? 예. 그런데 이거 보십시오. 왜 우리가 뽀로로에 핏줄을 당기는 느낌이야. 이거 보세요. 단군의 상영자 바로 이거 뽀로로 갖다가 베낀 거예요. 보셨죠? 똑같죠? 예, 예, 똑같죠? 어린이랑 대화하면 어린이의 눈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쵸? 예. 그런데 이 소통에서 가장 큰 장벽이 뭐였습니까, 여러분? 아까 했던 인도랑 했던 언어 장벽이에요. 그 언어 장벽이 무너졌어요. 스마트폰을 통해서요. 여러분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뉴 바벨탑 시대를 산 인류가 됐어요. 전 세계 어디를 가든 간에 대화가 됩니다. 저 얼마 전 인도 갔다 왔어요. 지난주 중국 갔었어요. 오사카 수도 없이 갔어요. 뭘로 대화하겠습니까? 구글 번역 앱을 깔아가시면요. 딱 말하시면은 나 내 일본에 가고 싶어. 뭐 호텔 예약하면은 그 자리에서 실시간으로 일본어, 중국어, 힌디로 바로 나와요. 다운받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인류 최초로 언어 장벽이 없는 시대를 최초의 인류가 되는 거예요. 일본 사람, 중국 사람과 열심히 여러분 힌디어 1년 배워도 저렇게 안 돼요. 하지만 아이폰에 구글 앱을 갖다가 딱 다운받으면 여러분 힌디어로 얘기하는 아무 문제 없어요. 그걸로 제가 몇 시간 동안 일본 아가씨랑 얘기하고 다닙니다. 이게 앞으로 2, 3년 뒤에 바뀔 거예요. 어마어마한 변혁이 생긴다는 거죠. 언어 장벽. 국경이 언어 장벽입니다. 몽골에 드는 중국이. 그게 사라진 거예요. 그 변화는 말할 수 없어요. 인류는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될 거예요. 여러분의 요구된 능력 다 바뀐다는 것이죠. ICT에서 결국에서 우리가 인터넷으로 줄 알았어요. 인포메이션 하면요. C는 통신기술. 하지만 앞으로 진짜 I는 인포메이션, 정보. C는 소통기술이 될 겁니다. 왜요? 인포메이션 전부 기계 담당해요. 사람은 정보기술이 발전하다 줄어든 기술이 바뀔 때마다 능력이 떨어져요. 예를 들어서 전자계산기 나면서 암산 능력 잃어버렸어요. 우리 때는 10자리 10자리 암산했어요. 주산 1급이면 기본입니다. 6979도 암산 그 정도 기본이에요. 여러분 1679 곱하기 732 암산 되세요? 안 돼요. 여러분은 최저 수준으로 암산 능력이 떨어졌어요. 어디가 마지막이죠? 9981이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능력은. 네이버 내비게이션 생기면서 여러분 길을 기억 못하죠. 근데 여러분 길이 내비가 오른쪽 인천 왼쪽이 친구가 인천하면요. 친구 버리고 내비 따로 오른쪽 갑니다. 대면은 책정보 나오고 대면 꽃이름 나오고 나뭇잎 때문에 나뭇잎 나오고 기계가 하라는 대로 하면은 처음 본 자동차를 고칠 수 있는 세대가 지금부터 열리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아이 해당되는 것을 가리키는 것, 즉 지식을 기억 속에 넣는 것. 우리 때는 외웠어요. 한반도, 이베리아 반도, 화성암, 화강암. 다 쓸데없는 짓이에요. 쓸데없는 짓입니다. 지식은 더 이상 암기 대상이 아니에요. 창조와 융합의 대상만 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의 업무가 다 바뀌게 될 거예요. 2년 전에 서울시 지하철에 가면 사심대 뜬 게 뭐냐? 돈을 내면 노란 편장 주는 거였어요. 근데 실수를 합니다. 5천 내면 뭐 1,000원 더 주기다 덜 주기다고. 전부 IT가 됐습니다. 이제 그 사람들 표 파는 일 40년째 안 하고 한순간 없었어요. 뭘 더 될까요? 도미로 바뀌었어요. 여러분과 소통한 사람으로요. 의사, 약사, 변호사가 왜 돈을 벌었죠? 정보를 머릿속에 들고 있었어요. 수만 개 약 이름을 외웠습니다. 그건 누가 제일 잘하죠? 서버가 제일 잘하죠. 이게 무슨 병이냐? 사람은 초음파사진 보고 이게 암세포인가? 몰라요. 오진율 30% 나옵니다. 기계는요. DNA 분석 들어가. 얘는 DNA가 암세포 DNA니까 얘는 암세포예요. 기계보다 더 정확하게 진단, 처방, 집도할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요즘 누가 로봇팔이 하지 누가 사람이 납땜합니까? 약사가 약을 갖다 간 게 뭐죠? 처방전 갖다 주면 약을 매달 넣어가지고 처방
모아서 약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약을 기억하고 있는 이 사람이요. 하지만 앞으로는요. 여러분, 휴대폰 딱 뜨면 지문 딱 되면은 드륵드륵 몇 초 뒤에 3일치약입니다. 밴딩 머신 나오게 될 겁니다. 누가 더 정확하게 할 겁니까? 약사가 더 정확할 수 있을까? 밴딩 머신입니다. 그거는 지하철 영문이 표를 더 잘 팔 수 있다는 게 똑같은 얘기예요.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모든 기업은 클라우드 컴퓨터로 가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는 건 뭐죠? C밖에 없습니다. 소통 기술이 결국은 가장 중요한 기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5년 뒤에 약사를 키우겠다 아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결국에는 이성, 감성, 감성이 얼만큼 중요한지 보는 거예요. 스티브 잡스는 테크노피아였어요. 두고 봐 내가 너희들 따가 몇 먹일 거야. 그래서 맥킨토시 쫓겨난 다음에 만든 게 넥스트라는 괴물 컴퓨터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디즈니랑 일하면서 디즈니가 여자하고 콜리기한테 돈을 뜯어낸 회사죠. 여자하고 아이를 알게 됩니다. 감성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애플로 90년 돌아서 만든 게 바로 이거죠. 감성된 디자인이라고 하는 거죠. 이거 애플에 돌아서 재밌는 게 뭐죠? 우리 회사에서 누가 제 컴퓨터 잘 만든 이거 아니었어요. 쭉 보고 리스트 만들어. 야, 네가 만들어. 이 친구 누구죠? 30살의 새파란 어린이 조나단 아이브. 현재 팀쿡의 2인자. 이 사람 전쟁이 뭡니까? 변기지잖아요. 똥통 디자이너. 야, 네가 집에 올리게 만들어봤잖아. 왜 컴퓨터 맨날 시커먼 쇳덩이니? 집에 있는 가구, 변기, 세탁기, 냉장고 시커먼 쇳덩이를 안 만들잖아. 네가 디자인해봐. 이 새파란 어린애가 분기 1조 적자이던 그 회사를 1년 만에 흑자로 만든다. 적을 만들어냈어요. 우리나라 같으면 부사장, 음원사업 어떤가? 아람코 회장님 국장부장 쭉 내려와서 다시 합니다. 좋습니다. 우리 아이리번 만들까요? 인수할까요? 여기 있네요. 자, 앞서 그러죠. 우리 회사에서 음악 제일 좋은 누구니? 아휴, 토니 파들 엔지센터 주인간이죠. 음악. 밴드, DJ, 오페타요. 야, 둘이 와봐. 시장조사. 했어요. 누가 만들지? 우리들이 만들게요. 그 둘이 2000년 내리막에 또 다시 애플을 만들어서 최초의 가전제품 만든 게 아이팟입니다. 말단 직원들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 누가 뭐라고 살았냐가 중요한 거예요. 구글 로고. 참 촌스럽죠. 구글 두 둘이 생겼어요. 지금은 네이버, 네이튼 모든 기업이 따라해요. 전 세계. 이건 만든 누굽니까? 데니스 왕, 황정목 씨예요. 형, 회장형. 형들이 너무 로고 안 예뻐. 내가 소식적인 미술을 했잖아. 고등학교 특별활동 미술을 했습니다. 그걸로 해달라고 해가지고 구글 로고 만들어낸 거예요. 누구를 만나 어떻게 살았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암묵지 시대로 바뀌게 될 거예요. 텍스트 날리지가 가장 중요한 시대가 되게 될 겁니다. 결국에는 소통하는 소통의 욕망은 바뀌지 않아요. 예쁜 여자, 예쁜 남자. 그건 안 바뀌어요. 방식은 바뀌죠. 채팅에서 펜팔에서 채팅으로 이런 식으로요. 커뮤니케이션 자체 결국 가장 중요한 콘텐츠가 돼. 그 자체가요. 콘텐츠를 매개로 커뮤니케이션을 파는 겁니다. 그게 커피 가게 됐던 IT사가 됐던 통신이 됐던 어느 회사나 업종을 가리지 않아요. 테드 모든 콘텐츠 공개되어 있습니다. 왜 돈을 700만씩 내고 저희가 하죠? 거기 강연에 온 사람들과 대하고 싶은 거예요. 아까 보신 여러분들 쪽지 나누듯이요. 여러분 WWDC 전 세계 생중계죠. 한국에 있으면 1초 만에 콘텐츠 볼 수 있어요. 아이폰 5 발표하는 거. 왜 갑니까? 거기 가야 전 세계 개발자를 만날 수 있어요. 어이 누구야? 아 도시바. 수직기 반가워? 술 한잔 먹자. 나 동경 갔어. 집 재워줘. 야, 우리 삼성전자 배터리 팍 터졌어. 좀 도와줘. 친구잖아. 도시바 있는 친구 왜 도와줍니까? 에, 애플 개발자에서 좀 친구가 됐으니까 도와준 거야. 야, 너니까 도와줄게. 우리 힘들면 친구한테 가잖아요. 그거는 가야 가능한 겁니다. 소통은 직접 가야 가능한 거야. 만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왜 온 거죠? 생긴기를 볼 수 있는데요. 저 만나러 왔다 이거예요. 에. 직접 봐야 되거든요. 여러분 원빈을 TV로 보면 안 기절해요. 하지만 1m 앞에서 압수하면요 기절합니다. 그 아줌마들. 예, 여러분들 저 손 만지면 안 돼요. 그래서요. 예, 저랑 손 만지면 안 됩니다. 결국에는 소통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페이스북이 소통을 팔기 위해서 저 세 가지였다가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소통에서 필요한 정보 누구에게 필요한 정보가 필요한 거죠? 내게 필요한 정보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피자를 싫어하는데 피 100명이 피자 이제 맛있어 별표 5개 소용없는 정보라는 거죠. 그렇죠? 또요. 피자가 맛집으로만 정보만 있는 아니라는 거죠. 별표 5개 피자 정보집이 있어요. 근데 여기 별표 2개인데 피자 커피집이 아침마다 원빈이 와서 커피 먹고 가요. 여러분 어떤 정보가 필요한 거죠? 원빈의 커피집이 필요한 거죠. 커피집이나 피자집 꼭 피자가 필요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레벨과 퀀티티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결국 소통을 하는데요. 소통은 잘하고 있습니다. 끼리끼리 잘해요. 종교인끼리 잘하고 누구 단끼리 잘해요. 장인경 사자 말씀하셨죠. 남과 다른 사람. 그 사람들과 상통을 해야 되는 거죠. 진보와 보수가 상통을 해야 되고 그게 어려운 겁니다. 그걸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뉴욕대 뉴욕에다가 왜 스탠포드가 대학을 했다가 거기다가 지금 열었어요? 전통적 실리콘밸리는 기술에 투자했어요. 구글 이런 거. 근데 하버드 있는 놈이 와서 그렇죠. 주커버그가 사람이 더 투자해봐. 했더니 페이스북이 됐어요. 동부의 인문학을 봐야겠다. 결국 여러분들이 앞으로 자녀들의 가장 필요한 거는 토익 900점과 법률 사전을 외우고 약을 달달래 외운 사람이 아니라 뭐죠? 사람과 저 사람이 저 여자가 원하는 게 뭐고 저 남자가 원하는 게 뭐고 이거를 가장 잘 캐치하고 할 수 있는 이거는 1만 시간에 버티기 필요한 거예요. 인터넷에 없는 겁니다. 이걸 잘하는 사람이 IT에 있는 정보기술을 이용해가지고 결합될 때 그 사람들이 앞으로 행복하게 살고 리더가 되고 그리고 자신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행복하게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 오늘 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